언니, 이모 어디 갔어? 이모, 엄지야, 이모 어디 있어? 이모. 이모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지. 이모 왔네. 이모, 이모. 엄지. 이모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집 분이세요? 네. 아. 맨날 이하고 이하고는 상극이에요. 어머니 이쪽에 앉아, 이쪽에 앉아, 그래요. 네네네. 예, 예, 예. 왜, 왜, 왜 상극이야? 얘는 좋아하고, 아, 얘는 그치. 싫어하고. 너무 들이대요. 너무 들이대니까. 네. 진짜 안고 있어줘요. 무서워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일로 와. 엄마. 엄지. 엄지. 엄지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지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소리야. 엄지, 안 돼. 아, 옆집에 사시는구나. 네. 네. 옆집 어디 사요? 어디지? 여기 바로 밑에. 아, 그래요? 네. 아, 전 여기 하루 지리사... 두 번씩 만나는,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사이예요. 얘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언니. 안 좋아하죠. 그럼 주고 오세요 집에. 또 그래도 들어와요 이모 본다고. 아, 그래도 좋대. 네. 이모 봐야 되니까. 야 초리야, 너는 저쪽에 큰 애들 만났을 거다. 큰 애들 있더라 저쪽에. 큰 애들 만났어. 아, 쟤는 애교쟁이다. 애교쟁이야. 애교 많은데. 애교. 애교 많네요. 저한테도 그러는데 완전 모르는 사람한테 애교쟁이. 처음에 와서 오자마자 이랬어요. 어 그래요? 걔는 저는 제 얼굴을 못 봤을 걸요. 오자마자 이래가지고 나 얼굴 봐 얼굴. 얘는 애정결핍이다 언니. 애정결핍이다 완전히. 근데 어머니, 아니 얘는 어쩌다가 입양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걔 안 좋아해요. 앉아 있었어요. 얘는 이제 제가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아 좋아하고 있어요? 소리야. 말 된다 말. 너 야 일로 와봐. 어. 어떡하냐? 아 그래도 보양맥이 걔가... 올 때는 친환경 닭고기까지 그냥 다 사서 보양맥여요 얘. 걔 친환경 보면... 닭고기도 먹었어. 닭고기도 막 그냥 언니가 그치. 갖다 먹이고. 우리가 원래 18년 키웠던 진돗개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18년 크다가 그 애는 가고 그래서 아마 봤는데 얘가 오는 거는 이제 우리 아저씨 친구 집에 키웠는데 부도콜리를 네, 한 마리 가져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마리 키워보라 네, 해서 네. 이제 항상 이제 처음에는 아우 쟤를 어떻게 키울까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때문에 아 그게 제일 문제예요 아 토리 얌전해졌네 어머니, 보도콜리라는 견종을 아세요? 네네. 얘네는 미친 견종이에요. 아~ 여기 팍 뛰어다녀요. 에너지가 너무 많아. 에너지가 소진이 되지? 그러면 한 30분이면 다시 충전돼요. 그래서 얘네의 꿈은 일하다 죽는 게 꿈이야. 아~ 진짜로 다리가 부러져도 공을 물어와요. 아~ 그래서 지금 얘를 하루에 우리가 두 번 산책시켜줘요. 어이구야. 빨리 우리 아저씨가 아~ 돌고 오시면 12,000보 한 번 갇힌대. 그건 얘, 상당히 많이 걸려요. 얘랑 거예요. 많이 걷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닫고 뛰어놀게 하자. 근데 어떤 분이 그거는 산책이 아니다. 야 어머니. 네? 유튜브에서 하는 말. 그래요? 딱 근데 맞아. 근데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좋아요. 두 번 나가시는 거 한 번은 여기서 신나게 놀고 아, 그래야겠다. 그러니까. 한 번은 나갔다 오고 아침에는 여기서 하고 네. 오후에는 한 번 나가고 네, 그런 좋죠. 식으로. 아. 이게 보도콜리들이 근데 아마 이 방송은 전국의 보도콜리들이 보면 안 돼. 왜냐면 다들 부러워할 것 같아. 아. 야, 너 맨날 이런 거 혼자 보는 거야? 어? 너 혼자 볼 거야? 너 다른 보도콜리들은 어? 상위 1%, 1%예요. 상위 1%도 안 될 것 같아. 상위 뭐 0.5 되지 않을까요? 나도 얘 보고 너 상위 0.3%야 내가 맨날 그러는데 하루 산책을 3번에서 4번 나가거든. 그 대신 짧게 해요. 되지요. 짧게. 근데 얘는
자주 길게. 어, 길게 한 게, 길게 한 게 괜찮네요. 아유, 어머니는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얘 줄 잡고 자전거 타도 돼. 얘는 한 시간을 자전거 타도 아마 어, 벌써 끝났어? 이럴 거야. 아, 그렇구나. 산책만으로 안 돼. 나는 관절 나간다고 너무 오래 그러니까 많이 걸어서. 얘는 진짜 보면 에너지가 많은 애야. 아유, 지금도 쉬질 않잖아요. 제 손이 침으로 범벅이 됐어요. 좋아해 주시니까 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엄지처럼 아유 예쁘다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는 거예요. 우쭈 우고 이놈 새끼 우는 새끼. 엄지는 그러면 적응이 안 돼. 안 돼. 자기한테 엄지는 되는 줄 이렇게 해야지. 어이구 엄지야. 그러니까 얘도 놀 때도 보면은 아마 엄지한테도 이렇게 놀고 싶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얘는 싫지. 그리고 얘네들이 이 애기 때는요. 하루에 산책을 세 번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세 번만 들어오라 그래요. 밖에 다니다가 나가 놀다가 아 집에 세 번만 들어오라 세 번 밥 먹을 때 새끼만 먹고 다 나갔으라고. 아~ 하루에 세 번이 아니라 아~ 운동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3일 하면 데리고 가. 너 에너지를 몰랐구나. 그 정도까지는냐. 아유 진짜 어머니 얘는 여기니까 이만큼 키우지 도시에서는요 보통 요 애들이 벽지를 다 해먹고 쇼파한 요 친구 키우면은 쇼파를 하나는 무조건 새로 하나 사야 돼. 다 뜯어. 그런데 얘가 여기 안 들어왔잖아요 저희 집에. 그런데 들어오면은 눈치 봐. 살금살금해. 도리야 이리 와 이리 와 주방 쪽에서 내가 그래서 안 오. 이러고 이러고. 그런데 오히려 얘는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야. 푹 들어가요. 그래서 아. 얘는. 아 얘는 뭐 편하게 있었겠지 뭐. 예. 네, 언니가 막 들어오라 그러고 이러니까. 아 맞아. 으르렁 거리는 게 네. 그냥 내 주인 옆에 있는데 나 흔들지 마 이런 거야. 얘 말티즈가 이래요. 근데 얘는 그래도 얘는 문제는 사람하고는 너무 잘 지내요. 근데 개하고 못 지내요. 개들이 옆에 오면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얘는 지가 사람인 줄 안 갑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요. 개 카페 갖다 놔도 절대로 개하고 안 지내. 지가 사람인 줄 안 가봐. 아마 어 개새끼 어 개새끼 뭐 이렇게 얼마. 지는 도망다니고 개들은 그래. 뒤쫓아다니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숨어서 보거든요. 제 사회선 결여다 문제다. 근데 이제 말티즈들은 원래 옛날부터 공주한테 이렇게 안겨 살았던 개들이에요. 아 그 왜 잘 짓잖아요. 네. 왜 잘 짓는지 아세요? 만약에 나쁜 사람들이 공주를 해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공주한테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어떻게 어떤 강아지를 원하겠어? 공주 무릎에 딱 안겨 있으면서 잘 짖는 개를 원했어요. 랩독이라 그래. 이게 무릎 강아지라는 뜻인데 예. 무릎에 놓고 키우는 게. 엄지야. 엄지야. 우리 엄지 선생님한테 개인기 한번 보여 줄래? 개인기도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개인기 영어를 다 알아들어요. 뭐 sit down 이런 거 가르쳐요? 엄마 sit eat, wait, 뭐 이런 거 다 가르쳐줘. 그리고 뭐. 어, 이중 언어. Go, let's go 하면 바깥에 나가고. 영어 개인기 한번 보여줘봐. 엄지야, 우리 깎아갖고 개인기 한번 해볼까? 그래. 깎아. 에이, 그 반칙이죠. 깎아가지고는 아프리카 말을 해도 알겠다. 아니야. 엄지야. 어머니 얘도 할 걸. 그런 소리야. 엄지야. 오케이. Sit. 엄지 sit. Sit. 엄지 down. 오케이. Sit. 어머니. 손. 하이파이. 선. 참. 간이 좁아요. 맛이 없어요 지금 손에. 오. 오. 사랑해요. 어? 엄마 뽀뽀. 아이고야. 근데 줄까? 어, 갑자기 어느 순간 한국말로 오케이. 하시는데요? 오케이. Wait. Eat. 오. Eat 어딨어? 엄지 eat. 잘한다. 아, 오케이. 야, 너 뭐 할 줄 알아? 잘했어요. 너 말해 봐. 아, 잘했어요. 토리야, 앉아해봐. 너 앉아해봐. 앉아했어. 엄지 앉아. 그렇지. 토리야.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얘도. 어머니, 얘도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토리야. 이모가 맨날 그냥. 말씀, 과외 한번 다운, 해줘. 엄지. 아이고, 다운하네. 오케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오케이, 오늘 혹시 다운, 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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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 없으세요? 뭐 수아레 뭐 일본 말이라도. 일본 말로 오겐키 데스까? 어? 저 봐봐. 아, 뽐내는 거. 너 왜 뽐내니? 어머니 저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그런 자기 냄새를 퍼뜨리는 거예요. 아. 그래 오줌이나 오줌 누고 오줌 누고 이럴 때는 퍼뜨리나요? 이게 나 여기 왔다 갔어. 나 왔다 갔어. 자, 나 이제 막 딱 뽐내는 거야. 뽐내는. 아. 그 저 도시의 말티즈들은 약간 아 이러거든요. 화나 있어. 쟤는 얼굴이 밝아요. 밝어. 여기 지리산 여기가 강아지랑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진짜로. 네. 강아지 천국이신 분. 강아지 천국 여기. 아니 이렇게 지내 이렇게 살면은 너무 재밌겠다. 소리는 아직 완전 개구지고요. 개구지 아니고요. 범지시에 서울에 살았으면 나 무조건 만났어요. 근데 지리산이니까 귀여웠던 것 같아요. 지리산이니까. 여기 사는 개들은 복 받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내가 진짜 원하는 개랑 같이 더 즐겁게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리산에서 사는 분들 개 키우는 거 특별한 거 있어요? 여기 밑에 가면 토리하고 같은 종 있어요? 네, 새벽이라고 있거든요. 어. 개, 아, 새벽이. 개 정말 재밌어요. 개는 농구하면 농구 맞아, 심판을 봐. 마. 걔는 막 세라머니 지가 해요. 걔 보러 가야 되겠네. 걔 보러 가야 되겠어. 엄지 엄지. 걔 보러 가야 돼. 야, 우리 새벽이 보러 갈까? 새벽이 보러 간대. 새벽이가 그런 재주가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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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놈 시키, 이놈 시키, 이놈 시키, 이놈 시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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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주 가까이 와. 다쳐, 다쳐. 자, 가, 먼저 가. 가자. 새벽이한테 가자. 이쪽이에요? 밖으로 나갈까요? 네. 어디에요? 저기 밑에. 어머니 저 갈게요 일로 네, 제가 갈게요. 네, 네, 네. 어 들어가세요 네, 어머니. 네.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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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여기구나. 실상사 작은 학교. 안녕. 강아지 보러 왔어. 나 여기 있어도 돼? 야, 이 뭐 하는 거야, 쟤? 쟤 농구를 하는 거야? 야, 이 뭐 하는 거야, 쟤? 쟤 농구를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쟤? 반갑습니다. 왜 저런 개가 있죠? 아, 우리 노동 선생님이 키우는 네. 개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저러고 있어요? 새벽에 맨날 저래요? 농구할 때 네. 어릴 때부터 네. 농구하고 있으면은 네. 주변을 계속 돌고 네. 자기도 농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같이. 아, 저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방해는 안 하네요. 네. 저기 저 가르치셨나요? 저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공 튀기는 소리를 아마 반응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그리고 이 농구골대 딱 사이에만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아서 네. 관람을 하더라고요. 신기하네. 이제 잠은 어디서 자요? 잠은 여기 야외에서 보통 자고요. 여기서? 저기 유리문으로 돼 있는 운동이 예. 예, 예. 저기 앞에 집이 있어요. 자신 아. 곳이 방석이 깔려 있고요. 그렇구나. 저희 학교의 마스코트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전국에서 네. 제일 행복한 강아지 좀 한 마리가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보더콜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맞아요. 운동량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얘는 운동량은 뭐. 맞아요. 여기 학교에서 네. 아이들과 네. 이렇게 개가 같이 살면서 좋은 점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게 좀 있어요? 동물을 좋아하는 애들은 그 동물들을 보고 같이 놀고 시간 보내면서 힐링도 하고 동물을 돌보는 법을 배워요. 여기는 무슨 학교인가요? 여기 학교요? 네. 일반 학교랑 조금 다르게 대안학교. 대안학교. 네, 이제. 여기 학교는 몇 명인가요? 다 중고 다 해서. 지금 33명 정도. 33명? 네. 진짜 옹기종기. 그렇죠. 모여서. 지리산 자락인 거예요. 계절을 직접 볼 수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저희가 유기농으로 먹고 있거든요. 그 혹시 그것도 친구들이 진 건가요? 농사를 짓고? 지어요. 학교에서 농사를 지어요. 수업으로 했어요. 그렇구나. 네. 쌀은 직접 다 키운 걸로 1년치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저희 학교 사람들. 학년 상관없이 노는 게 참 보기 좋다. 그렇죠. 여기는 위계도 많이 없어요. 형 누나, 언니 동생, 오빠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거 보면 엄마들, 아빠들 좋아하겠다. 안녕하세요. 새벽에 보호자이신 동생님. 아닙니다. 아니, 보더콜리 아빠시라고. 보더콜리 아빠시라고. 어떻게 이런 방이. 아니. 새벽아, 이리 와. 어이구야. 야, 멈추긴 하는구나, 놀이를. 이리 와. 야, 엄청 이쁘다. 몇 살이 있었어요? 6살이요. 어이구야. 너무 이뻐요. 새벽아, 네 이제 그만해. 너 그러다 쓰러지겠다, 야. 야, 너 근데 이가 왜 이렇게 좀 많이 달았냐? 나이가 좀 먹어서 그렇구나. 이야, 엄청 이쁘다. 너무 수준 높은 암컷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기에 있긴 좀 아까운 게 같은데. 여기서 쟤네들 공놀이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놀기에는 네. 좀 너무 아까운 개인 것 같아서. 어디 가서? 얘는 뭐 진짜 남의 뭐 양이라도 몰아야 될 것 같은 진짜 그런 애인데. 아이고 예쁘라. 엄마가 돼본 적도 있어요? 네, 두 번. 아 있어요. 그렇구나. 지금은 중성화 했고. 아 그렇구나. 오이구야 멋지다. 새벽에 새끼 낳았을 때 너무 너무 귀여워서 새끼들이 다들 너무 행복했어요. 많이 보고. 그지 다들 이제 보고 싶어했을 것 같아. 새끼들도 좋아하고 새벽에도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새끼들은 어디로 갔어요? 다 여기 이 동네에도 한 세 네 마리 이렇게 있고. 네, 또 뭐 경기도로 가기도 하고. 네, 지인 따라 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 분양하는 네. 뭐야 부담이 되게 크더라고요. 좋은 데로 보내야 되니까. 네, 맞아. 여기 저 꼬마이도 오네요. 저 꼬마이들은 저 동네 사는 아이들. 저희 막내 아들이에요, 제 막내. 하여튼 내가 봤을 때는 있잖아, 새벽이는 모든 훈련사가 탐낼 정도로 훌륭한 수준의 개예요. 여러분들, 나 아까 운동할 때 보니까 깜짝 놀랐어. 새벽이를 보니까 정말 리얼인 것 같아요. 먼저 그 친구는 몰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쫓고 기다리는 개념이 있었어요. 공을 보고 흥분만 하는 개들은 중간에 이렇게 기다리지를 못하거든요. 또 하나는 흐름이라는 게 있었어요. 농구를 할 때 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공의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공이 여기서 여기로 날아올 것을 예측하는 행동이에요.
그 행동은 못 가르쳐요. 그냥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면서 예측을 하는 본능이 있는 친구가 뛰어가는 아이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을까? 한 4살 정도 된 꼬맹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함에도 전혀 그런 거에 위협이 없었어요. 이거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워킹독으로서 자질이 충분한 것 같다 라고 느꼈어요. 지리산에 있긴 아까워. 쟤는 아니 여기 원반 같은 걸 연습해서 대회를 한번 나가봐도 되죠. 오 저기 있구나. 네, 원반 잘해요. 그래. 저봐 미쳤잖아. 하루 종일 저럴 거야. 저거 심한 애들은 동상한테도 공을 가지고 와요. 동상 있죠. 동상 앞에 자꾸 공 가져다 놓고 가져다 놓고 주인이 가자고 끌고 가야지 가는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혹시 저 궁금한 거 있어? 있어 새벽이에 대해서? 오케이 너밖에 없다. 새벽이는 왜 계속 그렇게 잘 뛰어다니는지가 궁금했어요. 보더콜리여서 그래요. 보더콜리는 기본적으로 병에 걸렸다라고 농담으로 해요. 멈추지 못하는 병. 그래서 보더콜리 신드롬이라고 있는데 저게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 그런데 머리에서는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많이 봤어요.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그리고 이제 턱 떨림 본 적 있어요? 너무 극하게 흥분하면 턱이 떨리는데 보더콜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더콜리가 이렇게 안 살면 사실 미쳐요. 정말 쟤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행복한 보더콜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새벽이랑 좀 재밌게 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새벽에 노는 거? 새벽이랑 좀 재밌게 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새벽에 노는 거? 이게 공 던지기를 제일 좋아할 거거든. 근데 이 보더콜리들이 시각에 굉장히 강해. 근데 시각적 운동만 하면 흥분에 빠져서 그 흥분 상태에서 내려가지 못해. 이 코르티솔 상태라고 하는데 항상 후각이나 청각보다 시각적인 거에만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 던지기를 더더더 하면 이게 머리가 조금씩 이제 단순해져. 빠르게 움직이는 거에만 반응하고. 그래서 도시에 사는 개들이 문제가 오토바이를 쫓아가는 거, 덤프트럭을 쫓아가는 거, 조깅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 그게 이제 좀 많이 문제예요. 보더콜리들이 도시에 살면서. 그래서 내 생각에는 공 던지기나 이런 건 충분한 것 같으니까 밖에 나가서 산책이나 저 자전거 있으면 가자! 라고 해서 자전거 타가지고 한 바퀴만 돌게 해줘도 쟤한테는 아마 도움이 될 거야.